거제 끝자락에 자리한 작은 어촌마을. 36년 전 통영에서 시집와 남편 고향에 자리 잡은 아내 이현자 씨는 여느 갯마을 안악들처럼 분주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뭐 집에 뭐 살림 살고 밥하고 뭐 해산 꾼다고 요 청소하고 전복 키우고 뭐 미역 뜯으러 가고 뭐 이런 다 하지 집에. 여러 가지 양식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마침내 고향 바다에 자리 잡은 남편 이동문 씨. 바다를 떠나선 못 살겠다는 열정 가득한 바다 사나이랍니다. 바다 일은 굉장히 우리가 이거만 있습니까? 바람 불고 비바람 몰아치고 태풍 오고 힘들잖아요. 일을 하는 것만큼 돈이 팡팡 올라오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지금 내 생각에는 아마 바다를 떠나서 내가 만약 육지에 가서 한 3일만 있다면 아마 죽을 것 같아요. 바다에서 쓰디쓴 맛도 봤고 달디단 맛도 봤습니다. 뒤돌아설까 하다가 뒤돌아서면 다시 그리워지는 바다 때문에 고향 바다에 돌아온 부부. 평생 바다 곁에 살고 싶다는 이동문, 이현자 부부의 인생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거제도 남쪽 끝자락에 자리한 쌍근마을. 고향 마을로 돌아온 이동문 씨의 하루는 바다에서 시작됩니다. 배를 타고 어디론가 급하게 이동하시는데요. 어딜 가시는 걸까요? 해산폰도 낚시터에 손님 철수하러 갑니다. 철수. 철수. 어제 그제 일하 가신 손님 오늘 오전 10시 철수하려고 시간 맞춰서 지나는 부부의 오전 시간은 해상 콘도를 찾은 손님들을 맞이하고 배웅하느라 분주한데요. 손님이 있든 없든 해상 콘도를 오고 가는 길도 항상 함께하는 부부입니다. 콘도가 바다 한가운데 있다 보니 관리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요. 어머나 자기야. 자기야 이 쓰레기 봐봐. 이 밀가루에 남겨놨네. 배 실어라. 여기 실어라. 추운 겨울에도 낚시하러 찾아오는 손님들이 제법 있을 정도로 해상 콘도 인기가 대단합니다. 자부심이 대단한 부부. 손님들이 빈손으로 가는 법이 없다지요. 지금은 찾는 이들이 많다 보니 해상 콘도를 관리하는 것이 부부의 중요한 일과가 되어버렸는데요. 사실 처음부터 이 일에 뛰어든 건 아니었습니다. 고향 바다에 남기 위한 부부의 마지막 희망이었지요. 2000년 초에 그때까지 이제 우리가 그 고기를 참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내다 팔 길이 없다 보니까 그 점차적으로 어려워지고 그러다가 솔직히 뭐 그 이후에 이제 쫄딱 망했어요. 뭐 물고기는 팔아먹지도 못하고 뭐 그래서 이제 뭐 바닷가 사람이다 보니까 뭐 바다를 두고 어디 뭐 도망갈 수도 없고 뭐 재진 것도 아니고 그러던 근데 집 앞에서 이제 오는 뭐 간혹 이제 오는 손님들도 있고 가서 감성도 낚시나 조금씩 하다가 보니까 물고기 양식의 1인자로 소문이 자자했던 이동문 씨. 감성돔과 황전볼락 양식에 최초로 성공해 마을에선 양식 박사로 통했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생각지 못한 곳에서 터졌습니다. 문계를 해서도 완전히 쪽박창은 아니고 도맛은 좀 맞고 고기를 하면서도 조금 했고 또 각종 아까 보니 종목생산, 철을 생산하고 했는데도 그러면 조금씩 됐었는데 너무 강어를 수십만 키워가지고 출하 직전에 싹 다 죽어버리고 돌돔을 내가 약 몇백 톤 되죠. 키로에 그 당시에 우리가 자연산이 6만 원대인데 양식이라도 3만 5천, 4만 할 때 몇백 톤 되는 거 한 일주일 열흘 만에 이리도 바이러스 때문에 싹 점멸했잖아요. 고비와 위기의 연속이었던 지난 날들. 모진 세월 다 견디고 바다가 원망스러울 만도 하건만 바다를 떠나지 않았던 아니 떠날 수 없었던 부부. 이런 부부를 고향 바다가 품어주었습니다. 여기 또 들어온 거는 쫄딱 망했으니까 들어왔죠. 뭐 갈 데가 없으니까. 근데 아파트 그냥 뭐 이사값도 안 주더라고. 우리 식구가 7명이니까 짐이 좀 많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삿짐이 몇 차 되는데 다 버리더라도 또 한 두 차 되는 거라. 근데 농이라든지 침대 있는 건 다 버리고 그냥 간단하게 오는데도 그 짐을 옮겨줄 사람이 없어갖고 옛날에 사로차 기사, 우리가 고기 많이 키웠잖아요. 고기에 사로차 기사들이 자기 화물차를 와갖고 옮겨줬어요. 그래, 여기 와서 이제 콘테나 다시 산 겁니다. 가장 힘들었던 시기. 막막했던 부부에게 새롭게 시작할 힘을 준 건 고향과 바다였습니다. 아내 현자 씨는 힘든 세월을 잘 견뎌준 남편이 안쓰러우면서도 대견하고 고맙답니다. 이 사람은 고기 키워가지고 다 망해가지고 다 자살한 사람도 있고 외국을 도망간 사람도 참 많거든요. 근데 고향이라고 여기가 오니까 자기가 위로가 되는지 일로 올라왔더라고. 그래 여기 와서 지내니까 괜찮아지더라고요. 좀 어려운 것도 많이 견디고 했긴 했지.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동문 씨의 고향 바다에서 다시 바닷일을 시작한 부부. 다시 한번 양식업에 도전장을 내밀었답니다. 전복 작업하러 통발당 가야 되고 뭐해. 새로운 희망을 찾기 위해 전복 양식을 시작한 부부. 매일 전복 양식장으로 출근하는데요. 시동 안 거나. 양식장으로 가는 길도 항상 함께하는 부부입니다. 어제 작업이 늦게 끝나갖고 배가 청소도 안 되고 엉망이라고. 어제는 한 5시에 금금해서 끝났어요. 그래도 요즘처럼 바쁜 날이면 몸은 좀 고단하지만 행복하다는 부부인데요. 부부에게 새로운 희망을 준 전복 덕분입니다. 무럭무럭 잘 자란 전복들을 보면 힘든 줄도 모르시겠답니다. 4년. 횟수는 4년. 작년에 달다 남은 거. 부부의 전복 양식장은 부부의 지극 정성이 더해져 점점 자리를 잡아 안정이 되고 있는데요. 전복 양식을 하다 보니 부부에게 또 다른 새로운 걱정거리가 생겼답니다.
이때까지 괜찮은데 막 올해는 여름에 지난해 여름에 손이 좁아서 그런지 많이 죽더라고요. 이제 1년산, 2년산 말고 3년산을 많이 죽어요. 보통 거제에서는 양식하면 대부분 참돔이나 우럭과 같은 어류를 양식하는데요. 부부는 과감한 도전으로 거제에서 전복 양식을 처음 시작했고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답니다. 이거는 소매로 사러 오는 사람들 주고 저거는 도매로 팔려고 따로 해놨어요. 이젠 부부의 전복을 찾는 이들이 제법 많아졌는데요. 요즘 전복 출하를 앞두고 정신없다는 부부. 이렇게 아침부터 늦은 오후까지 하루 종일 함께 있다 보면 부부 사이도 더 돈독해질 것 같은데요. 다 다니지 뭐 아버지 그 엄마가 있어요. 그냥 닥쳐야지. 닥치는 대로 하는 거지. 판로가 마련돼 주기적으로 부부의 전복을 찾는 이들도 생겼고 제법 자리를 잡아가는데 아내 현자 씨는 또 다른 걱정이 앞섭니다. 열정 많은 남편 때문이지요. 전복은 자리 잡은 것 같아 이제. 이제 이거로 이제 이거 한다고 투자도만 했거든요. 투자도만 했는데 또 이걸 안 하고 또 다른 거 한다고 하면 지금 나한테 말 줬지 이제. 매일 전복 양식장에 출근하지만 어쩜 손이 가는 일이 이렇게 많을까요? 다음 날 판매할 전복 선별과 손질을 모두 마치고 나서야 항구로 돌아오는 부부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부부, 이른 저녁을 함께 준비합니다. 전복 손질을 맡은 남편 동문 씨. 평소에 집안일도 잘 도와주시나 본데요. 설거지는 몰라. 아니 간혹 하긴 한데. 간혹 언제 한 적이 있나? 한 번도 한 적 없으니까. 그래갖고 말로 안 하면 한. 오늘 메뉴는 부부가 정성껏 기른 전복으로 만든 전복죽. 아내가 유독 신경 쓰는 메뉴인데요. 최근 건강이 부쩍 나빠진 남편을 위한 특별식이랍니다. 우리 아저씨가 위암에 걸려가지고 우리 아저씨한테 좋다는 전복죽 하고 있어요. 남편을 위해 정성 가득 담아 전복죽을 끓여내는 아내 현자 씨. 하지만 식사 시간에도 마음 편히 식사하지 못하는 남편 동문 씨입니다. 큰 거야. 지금 내가 네. 갖고 있는 거는 키로 한 10마리네. 왜? 식사 시간마저도 굉장히 분주하신대요. 끝나지 않을 것 같던 고단하고 길었던 부부의 하루가 이렇게 저물어갑니다. 다음날 아침. 오늘은 전복 출하도 해야 하고 전복 먹이도 줘야 하는데 해상 콘도를 예약한 손님도 많아 부부의 마음이 유독 바쁜 날인데요. 아내와 손발 척척 맞춰 하나씩 차근차근 해결해 갑니다. 들어온 손님 세 팀. 아까번에 한 팀 들어갔고 또 한 팀 또 올 거고 지금 한 팀 들어가고. 어제 같은 경우는 야자 한두 팀 있었는데 내가 바빠서 야자 못 받았고 오늘 내일은 손이 많아요. 내일은 또 내 팀. 해상 콘도에 도착한 뒤 각자 할 일을 서두르는 부부. 아내는 청소를 하고 남편은 손님들에게 낚시 포인트를 알려줍니다. 역할 분담이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저는 낚시 안 합니다. 할 시간도 없고 낚시 안 하는데 고기 생태는 잘 알죠, 그죠?
감성동은 우리가 10년, 20년 참 의미를 관리하다 보면은 새끼를 만들고 알을 받아 해보면 그 생태를 잘 아니까. 또 다음 손님들을 위해 부지런히 항구로 돌아오는 부부. 그런데 마음 바쁜 부부에게 우려하던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항구에 도착하고 시간이 다 됐는데도 다음 손님이 나타나지 않는 상황. 우리 지금 리어캐로 일하러 나가야 된단 말이야. 이거 오후 일정에 지장이 좀 생길 것 같은데요. 시간을 조금이라도 아끼기 위해 미리 다른 작업을 준비해보는 부부. 네, 한 팀 오실 분들이 한 20분 넘었다고 물때 맞춰서 가서 리어캐라니까 10시 40분 때, 50분 때 뭐 만조거든. 만조는 물이 이제 물이 다 되면 그때 미역줄을 잡아야 되는데 또 썰물 빠지면 조류가 새니까 힘들잖아요. 손님이 늦게 오니까 한 20분 늦다니까. 바다 시간에 맞춰 나가야 하는데 애가 타는 부부. 시간을 허투루 쓸 수 없어 아내는 이번 수확할 때 사용했던 미역줄을 정리합니다. 미역 줄 작업하고 있어요. 미역 뜯어낸 줄인데 이걸 개려갖고 깨끗하게 이어놔야 또 내년 올 거를 감고 하니까 미역을 이 줄로 다 빼줘야 돼. 이 미역 줄이거든요. 미역 감은 줄이거든. 마침 기다리던 손님이 오고. 다시 바쁘게 서두르는 부부입니다. 금세 돌아온 남편의 배. 항구에 돌아오자마자 서둘러 미역 양식장으로 향해 보는데요. 아쉽게도 물 때는 이미 지난 상황. 부부의 작업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물때를 놓치다 보니 아무래도 평소보다 배는 더 걸린 미역 작업. 그래도 부부가 함께해 무사히 작업을 마칠 수 있었는데요. 미역을 채취하자마자 먹이를 기다리고 있을 전복들에게 싱싱한 미역을 공급해줍니다. 근데 몇 칸 어쩌야 이렇게 많이 좀 한 20칸 줄 텐가 이렇게 한 다섯 줄 떠져와야 한 80칸 100칸 되는데 한 20칸 전복 먹이도 좋겠다. 이제 전복 출하를 서두르는 부부. 부부의 전복이 입소문을 타면서 직접 구매하러 오기도 하고 택배로 주문하는 경우도 많다는데요. 믿고 찾아준 손님들을 위해 정성껏 전복 출하를 준비합니다. 옷 좀 돼요. 큰 게 있고 중간 게 있고. 손님들이 있는 걸 보내달래요. 자연산 같은 게 있고. 부부가 전복 양식을 시작한 지도 벌써 6년째. 그런데 아직 거제 주민들에겐 전복 양식이 잘 알려지지 않았다는데요. 양식업의 선두주자로 꼽히는 거제이지만 전복 양식만큼은 아직 생소한가 봅니다. 거제 전복이라 하면 놀라는 이들이 수두룩하죠.
그주 인구가 20만이 넘을 건데 내가 그곳에 하는 여기 전복한다고 아는 사람 몇 명 안 될 건데 이런 분도 있습니다. 바닷가에서 능포나 왜 보이는 바닷가에서 그렇게 아는 분들이 제가 이장도 오래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 그쪽에 상근 이장님 전복 키운다 니 무슨 양이 그제도 전복 키운 사람이 한 짓도 없는데 그래 내기하는 분도 있고요. 빠르진 않지만 조금씩 늘어나는 손님들에게 감사하다는 부부. 그 누구보다 어렵고 힘든 시기를 겪어왔기에 부부는 이 작은 변화도 소중하고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봄에는 대중소 구분이 없이 한 20일부터 아주 뭐 18일까지 싹 같이 나가고 소매는 뭐 아주 작은 것들은 잘 안 나가죠. 이제 희망의 빛이 보이는 부부의 전복 양식. 그런데 열정 가득하고 도전을 그칠 줄 모르는 남편 동문 씨는 새로운 꿈을 꾸고 있는데요. 꼭 해보고 싶은 또 다른 일이 있으시답니다. 멍게 같은 거는 꿈을 좀 못 부리죠. 왜냐면은 전복도 우리가 집회를 해서 계속 밥을 줘갖고 키워나가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구리나는 멍게 같은 경우는 양식에는 먹이라든지 이런 거는 자기가 알아서 먹으니까 인위적으로 우리 물고기나 전복처럼 밥을 주는 게 아니니까 혹시 기회가 되면은 멍게 양식은 조금 해보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막막하고 힘들었던 인생의 고비와 위기를 함께 견디고 넘으며 고향바다에서 행복을 찾아가고 있는 이동문, 이현자 부부. 힘들었던 만큼 더 행복한 미래가 부부를 기다리고 있겠지요. 앞으로도 부부의 행복한 일상이 오래도록 이어지길 바랍니다.